이쁜 강아지죠, 그렇죠? 강아지하고 정구공하고 사과가 있습니다. 저 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어느 게 맛있게 보이나? 그게 아니라, 이 강아지가 아주 잘못한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용서를 빌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테니스 공하고 사과를 갖다 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 용서를 잘못한 일이 있는데, 테니스 공하고 사과하고 갖다 놓고 지가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주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 공개 사과해야 돼. 공개 사과. 재밌죠? 공개 사과. 저도 이거 컴퓨터에 사진을 잘 넣어놨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 보여주려고. 오늘 제가 그 미국에서 발간되는 사이언스 뉴스라는 그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매주 이렇게 탁탁 간추려서 보도하는 그런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뉴스. 그 사이언스 뉴스에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보면, 여기 뭐예요? 코, 눈, 요거, 귀. 여기서 요건, 이제, 여기서 신경이 나와요, 신경. 뇌신경이 뇌에 있는데, 이 뇌신경 맨 마지막 뇌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vagus nerve라고 부르는데, 이 vagus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는 wandering이라는 말은 정처 없이 가는 거를 wand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들은 딱한 군데 정해진 대로 딱 가는데 이 미주신경 열 번째 신경은 뭐 어디든지 가. 그 말은 우리 몸 어느 구석에든지 이 미주신경이 쫙 그래서 방랑하는 신경이란 뜻입니다. Wandering nerve. 그게 이제 vagus nerve라는 말의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미주입니다. 미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주는 뭐에 달린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지만은 곳곳에 간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뇌신경은 우리 몸 장기 곳곳에 이 뇌에서부터 쫙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뇌신경은 이 미주신경밖에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사실이 발견됐냐면, 예를 들어서 심장에 이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은 미주신경을 전기 충격을 주면은 부정맥이 정상화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원인이 제거되는 건 아니죠. 적어도 증세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화가 안 돼도 또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또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뭐가 발견됐냐면 이 사실이 발견됐어요. 요게 이제 무슨 세포냐 하면 요게 캄캄해서 새까매서 가렸는데 보여요 혹시? 티셀인데 티세포예요 티세포. 요거는 뇌, 요거는 뇌간에서 나오는 노란색 뇌신경 세포가 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을 타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요 화살표 맨 위에 거는 뇌에서 나오는 거고, 요네 개는 뭐예요? 예, 이몸 장기로부터 뇌로 들어가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뇌로부터 일로 나와서 일로 온 몸으로 전달되는 이 신경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자, 깨달아가지고, 이 신경을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줘요. 착 주면, 이게 자극이 일로 탁 가서, 이거는 이제 비장입니다. 이 비장의 활동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비장에 와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서, 이 신경세포에서 여기 보면, 노르 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아드레날린의 일종입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아드레날린에도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아드레날린을 신경세포가 생산해서 T세포를 자극하면 이 T세포가 여기서 매크로페이지라는 거식세포에 신호를 보내면 이 거식세포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한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생산이 되면 그 아세틸콜린이 뭐 하느냐면은 우리 몸 속에서 내부에서 생기는 여러 종류의 염증들을 가라앉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섭 씨가 크론스 병인데, 크론스 병이라는 것은 이 소장에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 T세포가 이 소장으로 가서 자꾸 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희한하게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제 일로가 이렇게 돼서 아세틸콜린이 생산되면 이게 뭐냐면 inflammation suppressed라는 말은 그런 장이나 관절이나 폐나 어느 곳에서든지
염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 말은 자가 면역병이 있는 사람은 이 자가 면역병도 하나 염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억제해준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강의를 그동안 잘 들으셨습니다. 들으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라는 강의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가 긍정적으로 뜻을 품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품는가 그렇죠?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 말단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제가 맨날 여기 그리는 건데 이번 기회는 그렇게 자주 안 그린 것 같네요. 그러고 자 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뇌에 뭐가 들어와? 네, 뜻이 들어와. 뜻. 이 좋은 뜻은 누구에서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정신님으로부터 온다. 나쁜 뜻은 악령, 잡신으로부터 온다. 이 좋은 뜻은 진, 선, 미, 곧 무조건적인 사랑의 뜻이다. 그러면 이 좋은 뜻이 들어오면 좋은 뭐가 발생한다? 뇌파가 발생한다. 이 뇌파가 발생하면 이 뇌파가 곧 신경을 타고 온몸에 퍼진다. 그것을 그런 퍼지는 것을 무슨 파라 그런다? 네? 생체 전자기파라 그런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에는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품으면 뇌파가 좋은 뇌파 알파파가 되고 이 알파파가 생체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기파를 좋은 파동으로 만들면 유전자가 좋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뉴 스타트의 주제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쳐서 병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결정된다? 영으로서 결정된다. 어떤 영이냐? 이쪽에 악령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은 무엇이다? 네? 무엇이다? 이기심이다. 그렇죠.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안 들으면 못해주고 오늘 보셨죠? 크, 복수가 그렇게 차도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지고 완전히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항암에 아무리 실패해도 예. 희망 가지세요. 예. 그래서 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들 며느리 원망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도 하면 안 돼. 절대로 이 병 안 나는 사람은 고년이 그런 나쁜 뜻을 품으면 그 아들 참 착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며느리는요, 착해요. 며느리 착하단 말 안 하네. 예? 네? 며느리도. 아이고, 시집 와서 그러면 시어머니는 잘 못 돌봐드렸겠구만. 무슨 박사예요, 며느리가? 아, 국제 변호사. 빨리 나셔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손자 손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 여기 예 복수가 이렇게 차도 지금 복수가 자꾸 차고 지금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복수가 차고 또 뭐 항암 치료에서 실패하고 또 뭐 예, 다 실패해도 결국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 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주신경을 타고 뭐예요? 이게 결국 가는 게 생체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몸에 다른 현상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과학자들이 미주신경을 전기 자극을 주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미주신경을 흘러가는 신호가 생체 전자파가 약하다 이거야. 그래서 일부러 외부적으로 하고 충격을 주면 그게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강해진다고 해서 그게 일시적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마인드가 뭐예요? 마음. 마음과 뭐예요? 자석. 자석.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이 정신력이 약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눈물이 나버리고 예, 참을성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신경에 뇌신경의 신호가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우울증 혹은 정신분열증으로 아주 심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기 치료를 했어요. 전기 치료. 옛날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 4학년 때 이제 4학년이 되면 각 과를 이제 돕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는 3개월, 정신과 1개월, 소아과 1개월, 뭐 안과니 뭐 피부과니 이런 데는 안 돌아요. 이제 중요한 과목들,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이렇게 돌아요. 정신과에 더 갔더니 어떤 한 30대 후반, 40대 됐을까 말까 한 이 부잣집 며느리가 우울증에 심하게 걸려서 왔어요. 근데 사연이 뭔가 하면 이 시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둘을 낳아버렸어. 그때는 여러분 딸은 영 값이 안 나갈 때입니다. 그렇죠? 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딸이 더 좋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1965년인가 그때예요.
오래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도 늙었네. 50년 전이에요. 그때는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구박받고 쫓겨날 수도 있고, 예, 또 남편이 뭐예요? 세장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때가. 예.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세장가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둘째 부인을 얻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오케이 했어. 그러니 여러분, 그 본처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미워요, 안 미워요? 누가 미워요? 네, 남편도 밉지만 시어머니가 더 미워. 그렇죠? 그래서 증오심에다가 분노에다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가 뭐예요? 아주 나쁜 뇌파가 됐어. 베타파하고 감마파 중간쯤 아주 나쁜 뇌파가 돼. 그 뇌파가 신경을 타고, 예, 미주신경을 타고 온 몸에 퍼지는 거예요. 예. 퍼지니까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예, 면역력도 떨어지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예, 왜 소화 안 되니까. 아. 자,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요새는 이 혈관으로 영양 공급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더라고요. 상당히 발달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혈관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잠도 못 자고. 하루는 이제 정신과 과장 교수님하고 회진을 도는데, 우리 과장 교수님이 걱정을 하더라고. 이러다 죽겠는데. 그러더니, 아무래도 전기치료를 해야 되겠어. 전기치료. 그래서 이제 전기치료실로 끌고 가. 그 여자는 막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뭐 힘이 있나. 이런 남자들이 와서 이제 끌고 가는데. 그 전기치료실로 데려와서 그때는 다 이렇게 묶었어요. 전기치료를 하면 이렇게 막 크악 이렇게 경련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손발 다 묶고 이제 가슴 다 이렇게 이제 묶고 이 강한 전류를 이렇게 돼가지고 스위치를 꽉 누르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정신이 탁 없어져요. 그러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을 푹 자고 나더니 깼어. 깨더니 밥 달래요. 와, 밥을 못 먹던 여자가 밥을 달래. 네. 그 밥 먹고 나더니 웃어. 저보고 웃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 탁구 치세요. 제가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 전기 치료란 게 이게, 예? 이게 놀라운 거구나. 예.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꽉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결국은 사람이 죽을 때 전기가 꺼집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얼마 동안은 전기가 아주 그 에너지가 약해져요. 꼭 뭐 같으냐면 여러분 그 방에 이렇게 조명할 때 요새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돌리면 쫙 밝아졌다가 또 뭐요 이렇게 돌리면 쫙 어두워지는 거 있잖아요. 꼭 그것이에요. 사람 어떤 얼마만큼 이 에너지가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작동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결국 전기 제품이야. 근데 그 전기를 조절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이에요. 뜻이야. 어떤 영이 어떤 뜻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가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 유재숙 씨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야 하고 에너지가 높아져요, 높아져요. 네. 높아질 때 모든 몸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미주신경을 타고 어떻게 해요? 강한 전류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받을 때 가장 에너지가 강력하게 흘러요?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감동이 없는 인생은 결국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이제 뭐 나이도 70이 넘어가지고 뭐 내가 뭐 살아서 뭐하냐 이제 이 생각 자체가 본인의 뭐예요? 본인의 생체 전자파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확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자기 선택이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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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에너지를 올리는 뭐예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웃는 연습도 뭐예요? 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전기 치료를 딱 하고 나니까 낫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탁구 치자 그러는데 제가 잠깐 있으라 그러고 정신과 과장 교수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교수님, 전기가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환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는 뭐 이런 거 몰랐습니다. 아까 미주신경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우리 교수님, 과장 선생님, 교수님이 우리도 모른다. 해보니까 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확 딱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체 전자파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다.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니까 한 3, 4일 동안은 아주 컨디션이 좋아.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 전기가 자꾸 약해져요. 배터리가 자꾸 방전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더니 또 마찬가지야. 그럼 또 전기 치료했어. 두 번째는 깨났는데 처음보다 확실하게 깨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이제는 뭐 한 3일밖에 안 가. 또 하니까 또 깨나는데 이제는 세 번째는 훨씬 덜 깨나. 그러더니 나중에 한 다섯 번째 하니까 안 들어요. 결국 그 여자 죽어버렸어.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치료는 결국 무슨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원인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저 에너지가 약하니까 인공적으로 에너지를 뭐래요? 에너지 공급을 전기 충격으로 더 공급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그 에너지가 없어지면 끝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전기 충격 치료를 할수록 내 신경세포가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여자 안 죽어? 네? 어떻게 보면 안 죽어요? 뻔할 뻔치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병이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부 세미나를 하는 거다. 그 2부 세미나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준비가 1부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서 지금 2부 세미나는 이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그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대학병원에서 이 여자 붙잡고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뭐 그거 뭐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 치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전기 치료를 해봐도 자꾸 부작용만 심하고 결국 기억력은 감퇴되고 뇌 세포는 자꾸 죽고 나중에는 반응을 안 하니까 결국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뭐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예요? 남편이 찾아오면 돼. 남편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둘째 마누라 취미 없어.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여자들 만나봐도 당신 같은 여자 없더라. 나는 밤낮 당신 생각밖에 안 나더라. 예? 예. 남의 일이라도 그 말 들어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에너지라. 사랑 에너지. 예.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사랑이라도 그 사랑이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냥 단번에 아 좋다 아마 이재숙이 됐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좀 앙큼한 데가 있어요. 좋으면서도 뭐예요? 안 좋은 척. 그 여자가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고? 남편 뜻은 알았는데 남편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금 호주로 이민 갈 수속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에너지로 아 남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울증 뭐예요? 싹.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기 가지고만 안 되고 무엇으로 치유가 된다?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결국 한계가 뭐예요? 네. 또 시어머니가 들고 일어나고 이랬어 하면 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맞아요. 아시겠죠? 결국 참 뉴스타트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생각하고 깨닫고 봐도 역시 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요새는 그 자석 치료가 등장했습니다. 자석 치료가. 그래서 여기 정신과 의사가 있고 이제 우울증 여자 환자 이게 자석입니다. 이 자석에 이제 주파수를 결정해야 돼. 자석에서 자기 파가 나거든. 그럼 이제 여기 컴퓨터로 이 여기서 나가는 주파수를 조정해서 특정한 뇌 특정한 곳에 촥촥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 펄스라고 합니다. 촥촥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툭 켜져.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자석이고 이게 뇌, 여기 눈, 그렇죠? 눈, 귀, 코. 그래서 켜져요. 근데 이제 이거 이 치료는 옛날에 구식 전기 치료하고는 달라서 이 기억력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부작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주 각광받는 치료법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치료 탁 받고 나면 기분 좋아. 그래서 15만 원 내고 가면 돼. 네. 그럼 그게 자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탁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원인 치료를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아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달했지만은 결국 원인 치료를 안 하니까 근본적인 치유는 어떤 병이든지 근본적인 치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자가 기분 좋아가지고 15만 원 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의사는 뭐예요? 제발하면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다음 주에 15만 원 더 내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턱 나갔어. 나가서 이제 기분 좋아서 이제 옷가게 가서 이제 블라우스도 하나 사고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영화 보고 감동받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 해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앉아서 텔레비를 보려고 탁 켰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네, 시어머니 목소리. 그 순간 유전자가 어떻게 돼? 다 꺼져버려. 예, 네, 이래가지고 켜놓은 것 금방 꺼져버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아까 낮에 15만 원 주는 거 완전히 허사가 돼버려. 결국은 정신적 영적인 힘이 이 물리적 힘보다 뭐예요? 더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왜? 인간은 그래서 전기 제품 같지만은 결국은 영적 에너지로 지배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 참.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 변질된 유전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영에 나쁜 영이 들어와서 나쁜 뜻을 내가 분노, 증오, 두려움, 걱정, 근심, 그렇죠? 이런 것을 내 마음에 품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이 뭐를 막는다? 그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잘 활동하던 유전자들이 꺼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본래 해야 될 사명을 유전자가 꺼져버렸으니까 그 본래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려면 결국 어느 차원에서 치료를 해야 돼? 영적인 차원에서,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그런 증거들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결국 이 미주신경 이야기도 결국 그것의 일환으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염증까지도 그만큼 이 뇌에서 나가는 그 미주신경을 타고 나가는 그 신호에, 뇌 신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줄은 뭐예요? 진짜로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타트에서는 참 여러분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자연을 통하여 아름다움, 노래를 통하여 아름다움, 그렇죠? 음악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러면 진선미를 느끼면서 봉사자님들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그 영적 에너지를 받는 영적 에너지를.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정말 결국 미주신경을 타고 그렇죠. 좋은 신호를 온 몸에 온 유전자에 보내니까 점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임신 중에 그 이제 부모님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하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 이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엄마의 나쁜 뇌파가 나쁜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아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기가 이 뇌신경의 활동이 좀 발달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그래서 자꾸 경련을 하는 그런 애가 와서 지금 항경련제를 먹여주니까 그 애가 뇌가 발달을 충분히 못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충분히 발달을 못해가지고 애가 옹알이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냥 애가 정신이 없어. 참 불쌍해. 지금 몇 개월 됐다고 그랬지? 4개월. 4개월 되면 옹알이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근데 여기 오니까 우리 애기는 이상구 박사 강의를 못 듣죠. 그러나 아기가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 엄마가 영향. 그래서 엄마가 좋은 뜻을 품고 엄마가
우리 아기는 낳을 수 있다. 이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희망이 없으면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아기가 좋아질 수 있었는데 이 엄마 아빠가 다 뭐예요? 절망이야. 절망이야. 이 병원서는 뭐야? 안 난다 그러지. 그래서 병원서는 자꾸 격려를 많이 할수록 약을 올리고, 약을 올리면 또 엄마 아빠는 절망하고 있으면서 아기한테 나쁜 뭐예요? 나쁜 생체 전자파를 자꾸 발산한다고. 그럼 아기는 무의식 중에 뭐예요? 나쁜 신호가 자꾸 오니까 아기 유전자 자꾸 꺼져. 그래서 뇌세포가 재생하고 발달할 것도 못하고 있는가? 왜? 암담한 분위기 때문에. 예. 절망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엄마를 붙잡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신경 세포도 재생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파장을 받아야 된다. 좋은 생체 전자파를 아기한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렇죠? 죄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중단하고 벌 주는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대부분의 이 가르침들은 다 조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세뇌가 탁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 얼굴도 밝아지고 아빠도 상당히 아빠가 상당히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집도 보니까 아빠가 순하고 엄마가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황한솔 양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박사님이 하나님은 나쁜 짓 해도 죄 지어도 벌 주지도 않는다. 그건 자기는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뭐예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은 늦었으니까 할 수 없고 내일 아침 식사하고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오늘 저녁에 강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에게 벌 주시지 뭐예요?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좀 증명을 하래요. 왜? 박사님 마음대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벌 뭐예요? 벌 안 준다고 얘기하고 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성경으로 그 한 번도 증명한 일이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첫째 이제 오늘 저녁에 강의를 들으러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하나님 강의 좀 들으러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보니까 안 들어왔어. 그 아빠만 들어와서 앉아 있고. 근데 이 남편은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남편은 이 참 심성이 좋아. 제가 보니까 말은 안 나눠봤지만은 그 부인하고 부인은
잘못 배운 걸 그걸 옳다고 막 고집이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안 됐다. 그걸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이제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브가 죄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 세 번째 죄 지은 사람이 누구요? 가인이야. 아담 이브의 아들, 아들 중에 이제 이 가인이라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동생을 뭐예요? 죽여. 죽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놈의 새끼 왜 너희 동생을 죽였어? 그러고 가인을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벌 안 줍니다. 벌 안 주고 뭐라 그래요? 가인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충동질한 건 누구요? 그건 사단이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살인하거나 무슨 나쁜 짓을 하게 딱 해놓고는 그 짓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해서 죄책감을 딱 넣어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뭐요? 분명히 벌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속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분리시켜. 그래서 망하게 죽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 누구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를 절대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동생을 죽이는데 너를 가만 둘 리가 뭐예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하는 사람.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일평생 당하고 살 겁니다. 그래 죄책감 속에서. 그러니까 뭐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 예. 하나님 벌 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요? 꿈에서도 막 사단이 막 악몽을 줍니다. 막 경찰이 와서 막 잡아가는 꿈, 뭐 이런 걸 막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도 잘 못 자, 밥도 잘 못 먹겠어.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그 주위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해가지고 가인을 보고 무슨 말 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새끼가 말이야 동생을 죽였대. 저런 놈을 말이야. 저런 놈은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자꾸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댕겨야 돼. 이제 대인 기피증이 생겨. 이래서 불안에 떨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은 전부 다 누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잠 못 자고 막 그런 거를 사단은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시켜서 너를 뭐요? 동생 죽인 놈이라서 죽일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사단이 자기가 괴롭히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괴롭히거나 벌 주시지 뭐예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가인은 사단의 말을 믿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주시는 벌이 너무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도망댕기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뭐요?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래도 네가 네 동생을 죽여도 내가 벌 주는 게 뭐요? 아니야.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하죠. 이 얘기를 듣고 애기 엄마 마음이 뭐예요? 탁 돌았을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엄마도 살렸지만 누구도 엄마가 살면 누가 사는 거예요? 애기가 사는 거야. 아, 그 제가 강의 듣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이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를 왜 사람들이 안 가르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지. 나는 너를 뭐요?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어떻게 건져내서 너를 지금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보고 뭐요? 왜 이렇게 벌을 너무 많이 주냐고. 그 하나님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예. 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 갔어. 저는 또 갔을까 싶어가지고 보니까 안 갔대요. 그 다음부터 얼굴이 확 밝아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졸업식 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아기가 옹알이를 시작했대요. 옹알이를. 아기가 옹알이를 시작했대. 이제 웃으려고도 그러고. 참 보세요. 아기가 강의를 못 들어도 이 엄마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아기의 유전자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의 마음에 따라서 아기의 유전자가 좋게 변한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면 얼마나 여러분의 유전자에 좋은 변화가 오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우리 엄마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지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받으셔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2부에 거의 주제가처럼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아프다 슬피 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123페이지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며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비밀한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쓰러져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사로 말하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파를 조절해 주시고 생체 전자파를 강하게 해주시고 유전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어떤 치료보다도 가장 귀중한 치료가 이 말씀의 치료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강력한 뇌파가 형성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강력한 전기신호가 그 에너지가 미주신경을 타고 가서 우리 몸 각처에 유전자에 놀라운 회복의 신호를 보내게 하셔서 과연 15만 원 얼마를 주고 전기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켜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